자, 독일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소식을 보면 왜 최순실은 유독 독일과 관련된 일들이 많을까? 과연 어떤 인연들이 있었길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경재 변호사를 조선일보가 인터뷰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는데 자꾸 태블릿 PC, 이거 최순실 것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황순 차장. 네. 데이빗 윤이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네. 최순실과 독일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윤영식 씨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교포 2세고요.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도피하거나 또는 독일에서 정착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최 씨 일가의 집사라고도 불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A 동정민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는 그 화면입니다. 윤영식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필요한 어떤 집, 돈, 또 어떤 생활, 심지어는 가게 운영, 뭐 사업까지도 모두 뒤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빗 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난히 최순실 씨는 독일 체류증, 즉 독일에서 머물고 살 수 있는 그런 법적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매달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살고 싶어하고 또는 독일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빗 윤, 그동안 이제 최순실의 독일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많이 도와주는 독일에서의 집사라고 말해왔는데 본인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두 사람은 언제부터 인연이 시작된 걸까요? 데이빗 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0년대 초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소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 손님이 왔다. 인사라도 한번 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됐고 식사를 점심을 같이 먹었나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최순실 씨의 독일 2년 예전부터 시작되는데 80년대는 거기서 90년대인가요? 식당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데이비드 유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독일 체류에 강한 집착을 보여서 현지에 계속 체류하려면 영주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인을 상대로 한 식당을 열었다가 망했고 그 이후에는 명품 가방 사업을 했는데 그마저도 팔리질 않아서 이렇게 접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딸을, 승마하는 딸을 통해서 체류하려는 기회를 좀 잡기 위해서 이 승마장을 구입하고 호텔을 구입하고 이런 사업들을 벌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정윤회 씨와 이혼 전에 독일에 머물러서 한 2, 3년 정도 식당도 운영했다.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겁니까? 일단 교민들의 윤의 증언과 현지 교민들의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독일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데이빗 윤은 독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식당인데 저 명품관인데 왜 자꾸 독일에서 찾았을까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래도 자리 잡으려면 독일이 좋습니다. 네.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럭셔리 법인 제가 네. 명품 매장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어요. 네. 그 법인으로 한번 부탁을 하셨더라고. 독일에 와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독일에 체류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줘라. 결국은 체류가 안 나왔어요, 독일에. 그렇게 하고 저희 장사도 잘 안 돼서 2004년도인가 회사 자체를 파산시키고 또 명품 매장도 김밥집으로 바꿨어요. 예.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서 하여튼 결국은 그 회사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뭔가 고급지향의 느낌이 좀 났던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김밥집을 하려 했다. 그러나 잘 안 됐다. 굉장히 낯선 증언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네. 이제 90년대 초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게 1998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90년대 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년 동안에 청와대에서 이제 그 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청와대를 떠나서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고 있던 네. 그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 그럼 최순실이 그 90년대 초부터 가서 계속해서 뭔가 네. 작은 사업도 하고 뭐 하고 이 저희 터를 잡으려고 네. 비자도 얻고 네. 네,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기간에 말이죠. 네. 이제 최태민 사후에 특히나 이제 최순실은 어떻게든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네. 엄청나게 큰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네.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같은 기간 내에 독일에 와서 이렇게 사후 근거지를 만들고 네. 뭐 그냥 체류 자격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네. 그 물론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봐서는 말이죠. 이 대통령이 돼서 뭔가 큰 건을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킴으로써 네.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은 네. 그거를 뭐 독일에 갖다 좀 놓고 뭐 이렇게 좀 생활하려고 그 당시부터 그런 그 한국에서 축적된 부를 네. 독일로 좀 옮겨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데이비드 유언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독일에서의 여러 가지 삶을 이제 도와줬다는 것도 하나 있지만 일단 그의 아버지가 예전부터 최순실 씨 주변인 사람과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살펴보다가 지난번 국정조사 때 안민석 의원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 최순실 씨가 왜 하필 저 독일에 갔을까? 그리고 또 그 지금 윤영식, 데이비드 윤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 씨를 만났을까 하면 윤남수 씨라고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이 아버지가 80년대 독일 파독 광부로 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때 이제 김경숙 교수 이대 학장이죠. 김천재 이 부부가 80년대 독일 유학 시절부터 이 윤영식 씨의 아버지 윤남수 씨와 알고 지냈고 이 아버지가 최순실 씨와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안민석 의원이 제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화여대 체육대 학장 나는 최순실 잘 모른다고 했던 그분도 사실은 부부가 모두 독일 유학파였군요. 그렇죠. 이미 80년대 네. 시절부터 이제 네. 윤남수 씨와 알고 지내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최순실 씨와 데이비드 윤이 연결된 걸 보면 이때부터 이미 알 수 있을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글쎄요, 이제 윤남수 씨, 이제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가 파독 광부로 굉장히 일찍이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때부터 이제 독일 파독 광부가 관련된 아주 피 맺힌 눈물 어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저 데이비드 네. 윤의 아버지 윤남수 씨가 그 최순실 씨를 좀 도와주라고 데이비드 윤에게 굉장히 강권을 했었다라고 데이비드 윤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도와준 적은 여러 번이 있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윤남수 씨, 즉 아버지가 강권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을 도와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 사정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그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경재 변호사인데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그 CG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말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문에 이제 본인을 찾아왔습니다.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가. 근데 이때는요, 시기적으로 보면 2014년 초에 이미 가정법원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정윤혜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한 부부 사이였는데 네. 이때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는 거의 부부처럼 행세를 했고 이경재 변호사도 사실 이혼했는지도 몰랐고 그냥 부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혼한 상태인데 왜 최순실 씨가 저기에 동행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일, 이 문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최순실 씨가 여기서 동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언저리라는 거죠. 정유라 그렇죠. 씨가 출석하던 저 때쯤 이혼했던 두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처럼 나를 찾아왔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태블릿 PC 얘기도 했잖아요. 이경재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경재 변호사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개인적인 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죽일 사람을 만드느냐 그건 상관없다.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특히나 최순실 씨 혐의의 검찰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제시하는 태블릿 PC 소유주가 최순실이 아니라는 우리는 증인이 있다.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최순실 건지 증거를 검찰에서 명확히 대지 않고 있다. 내가 그걸 보자고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 하나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면 이거 당연히 이 사진이 그 태블릿 PC 있었기 때문에 이거 최순실 거라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문건도 있고 또 태블릿 PC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디를 갔었는지 GPS가 다 기록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같은 것도 나왔다고 검찰에서는 밝혔지만 지금 이경재 변호사 입장은 그런 것들이 모두 누군가 그 안에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다. 유저된 것이다. 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왜 검찰이 이거를 안 보여주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최순실 씨의 재판에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저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이경재 변호사가 맡고 있는 최순실 씨의 사건에서는 제 터블릿 PC가 증거가 아예 아닙니다. 아예 채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내놓지도 않은 거니까. 저거를 자꾸 이경재 변호사가 다투는 이유가 사실 법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런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바뀌면서 정호성 변호사도 본인의 자백을 그동안 했던 걸 부인을 하면서 저게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 줄 알고 내가 자백을 했다. 근데 태블릿 PC가 문제가 있다라면 내 자백이 허위다라는 얘기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도 이게 어디로 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정 전 비서관이 유출을 했다는 게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변호사들이 이상하게 자꾸 저 태블릿 PC가 허위고 조작된 것이고 최순실 씨 것이 아니다라는 점만 집중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흔적을 뭐 추궁을 한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좀 트집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요. 물론 이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이 태블릿 PC가 스모킹 건처럼 작용해가지고 이제 대형 산불로 이제 번진 거지만 지금 와서 보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 네. 뭐 네. 이런 것들과 최초의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어떤 증거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따지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여러 대의 휴대폰에서 그 이제 복원이 된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네.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가요. 뭐 그 아주 초보 변호사도 아니고 머리도 좀 희끗하게 아주 경륜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호성의 그, 자택에서 압수수색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그나마 약한 고리가 태블릿 PC가 원래 최순실 게 아니었다. 자꾸만 이걸 이제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네. 저분은 어떤 법률적인 그거보다는 어떤 약간 그, 탄핵 그 반대 기각 집회에서 네. 나오는 그 정치적인 주장 비슷한 거를 네. 지금 법조인으로서 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 이제 정리해보자면 최순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이경재 변호사의 표현을 따르자면 천하의 죽일 여자로 비난받고 있지만 내가 잘 봤더니 법률 위반이나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세상이 좀 알아줬으면 하고 인터뷰에 응한 것 같군요. 그거 이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네. 이야기지만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 반응은 좀 180도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구미에서 생긴 일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론이 굉장히 많은 얘기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